광복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한민족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뒤로하고 이렇게 모여주셔서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빛내주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 시간 되도록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 선교대 주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 이곳까지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른 디아스포라 선교대의 목적을 알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가대 330명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빨간 중국 한족 옷을 입었죠. 이 옷을 입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자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반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니 중국 사람이 중국 옷을 왜 반기지 않는가 물었더니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조선족이라서 명절이면 한복을 입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아, 우리는 한 핏줄이구나. 한 핏줄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조선족이 대부분인 저희 교회에 한족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고 잘생긴 한족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하루는 저에게 와서 심각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한중사랑교회에서 나란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혈통이요, 한 가족이요. 저와 형제님과 우리 동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족과 조선족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우리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저희들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한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혈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멀리 쿠바에서, 유럽에서, 미주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우리는 보이는 혈육의 한 혈통이지만 사실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혈육의 보이지 않는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한 혈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에는 75만 명의 중국 동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우리 중국 동포 어디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민스럽죠? 중국에서 중견 작가로 활동하는 중국 동포 작가 김재국 씨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늦깎이로 한국에 오셔서 대학원을 다니셨습니다. 그런 한국 생활을 경험으로 한국은 없다란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에서 그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경상도 안동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온 아버지가 만주로 오셨죠. 예. 그리고 함경도 단천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온 어머니께서 1929년 가을 어느 만주 촌락에서 만났고 그래서 본인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늘 조선말을 즐겨 쓰셨고 그리고 중국 여자 결혼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민족 정신이 투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수학교에 처음 가서 배운 첫 글자가 김일성 만세, 리승만 대통령 만세가 아니라 모택동 만세였고 소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무료로 공부를 시켜준 나라는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친구도 영란이 영빈이 같은 동포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류소일, 청광민 같은 중국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결론이 한국이 낳아준 어머니라면 중국은 길러준 어머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만 키워준 정이 낳아준 정보다 크다는 말도 있기에 나는 한국의 아들이기도 하고 중국의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같은 핏줄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같은 핏줄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은 한국에서 어떤 분은 중국에서, 어떤 분은 쿠바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태어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러시아에서 태어날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봤더니 한국이요. 태어나고 봤더니 쿠바요. 러시아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장소를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1957년생인데요. 이 태어난 연대를 제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봤더니 1957년이더라고요. 우리의 생년월일이 어떤 분은 1970년대, 어떤 분은 1980년대, 90년대, 50년대, 40년대 있지만 여러분들 태어날 연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와 각 지역의 영토를 지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 내려가며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애굽에는 야곱의 자녀인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이 야곱 가족들에게 특혜를 주게 되어서 아주 특별한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타나자 차츰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압박하기 시작하여서 드디어 노예로 전락하여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란 지도자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 같죠. 어쩌다가 되어진 일 같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수백 년 전에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민족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한반도에서 사할린으로 한반도에서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에 의해서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넘게 도로에서 탄광에서 일해야 됐었고요. 먹을 것이라고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콩밥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반항하기라도 하면 때리고 또 때려 죽도록 맞게 되어 이제는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와 같이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광복이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귀국하겠다 말했지만 국교가 단절되어서 올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귀향 청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북한으로 강제 이송시켜버려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견디며 살아야 했던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얼굴 보고 만나게 되고 왕래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기쁩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도 먹을 것을 찾았어 또는 독립운동으로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만주 땅이 어떻습니까? 황무지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황무지를 이 끈기와 대단한 집념을 가진 우리 한민족의 핏줄을 가진 우리의 선조들이 그곳에서 그 황무지를 개간해서 농토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농작물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인이 없던 그 지역에 그 자리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청나라 사람이 와서 주인 노릇할 때 우리 조선 사람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1년 동안 애써 힘써 일한 그 농작물을 다 갖다 바치고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고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주권 없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선조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관리의 횡포가 있었고 도적들이 때로는 출몰해서 사람까지도 잡아가며 때로는 마을을 불사르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생을 겪으면서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의 칭호를 얻어내고 중국 국정을 당당하게 갖게 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입니다. 대단하시죠? 정말 우리 한민족 대단하십니다. 이제 조선족 1900년대 초입니다. 생존이 보장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주 동편, 북편, 남편 관내에서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3, 4만 명에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얼마나 죄인인가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우리 만주 땅에 우리의 선조들이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우리 조선족의 신앙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 중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곳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가 지금 한창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중국 동포의 사명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 동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지역과 연대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만주로, 러시아로 이동시키며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세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조선족과 한족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우리와 우리가 사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우리의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각 지역으로 흩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한족도 있습니다. 한족도 디아스포라죠. 중국 본토에서 오신 디아스포라입니다. 여기 계신 한족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하여 이곳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을 한국으로, 만주에서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중국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긴 하지만 참 방해가 많고 자유스럽게 신앙하는 것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은 신앙이 자유롭고 기독교 문화가 편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돈 따라온 것 같습니다. 돈 벌러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돈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강당에서 방송을 통하여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17년 교장 스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가정부로 일하셨죠? 한국에 오셔서 깜짝 놀란 것이 중국에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난하고 없고 아프고 병들고 못 배우고 비천한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분은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를 중국에서 일찍 믿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목사님 대통령도 예수를 믿고요, 국회의원도 예수님을 믿고요, 모든 지식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이 좋은 예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분이 중국에만 계셨다면 교회 건설을 갈 수가 없죠. 교회 건설하고 갈 수가 없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는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이 예수를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한중사랑교회가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 모세를 살렸습니다. 석 달을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자
이 아이를 강가에 버렸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이 모세의 생모가 궁궐에 유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우연히 되어진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보존,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이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아버지 얘기를 저희 집 할아버지 얘기를 네,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 집은 어릴 때 60년대죠. 그때 과수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업이 발달하기 전이라서 이 과수원은 그 동네 사람들이 생활비를 버는 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할아버지가. 예.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렴풋이 제가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이 할아버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성함이 서복자규자인데 서복규밥은 지나가는 까마귀도 함께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했었고요. 아들, 친구들, 대학교 등록금이 없으면 선뜻선뜻 내어주었습니다. 내 할머니는 우리만 보면 옛날에 고생하던 시절을 얘기하시곤 하셨습니다. 1920년대죠. 지금으로부터 90년대 전인데 그때는 일제의 식민지였습니다. 일제의 압박과 약탈 가운데 모두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이때는 양반 상놈이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양반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양반집 도련님은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식민지 나라 백성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잠잘 곳 없는 나그네 된 땅에서 할아버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이었습니다. 막노동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양반집 교수였는데 양반집 도련님한테 시집 온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봤더니 동경에서 방황하는 근로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머니도 행상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물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그 동경에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시골로 가서 온 곳을 걸어다니면서 그 물건을 팔았습니다. 무엇이나 잘 팔렸다고 합니다. 말에 남의 나라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일할 때마다 속이 끓어올라서 하루 일해서 번 돈 그 돈으로 술 마셔버리고 하루 일해서 그 번 돈으로 노름해서 다 날려버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는가 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노름하다 붙잡힌 우리 할아버지 데려가라고. 할머니 그동안 벌은 돈 차곡차곡 목숨같이 모아놓은 돈 경찰서에 가서 갖다 바치고 할아버지 빼옵니다. 이러는 사이에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는 조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번 돈으로 조선에 와서 넓은 과수원을 샀습니다.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여서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일들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과수원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날이면 할아버지는 그 대문간에 새벽부터 대문 앞에서 서성거립니다. 저희 집 문 앞에 큰 길이 났는데 이 길은 저기 바닷가에서 그 해산물을 가지고 머리에 이고 팔러 가는 사람들이 시골 장터로 팔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바닷가에서 싱싱한 생선을 대야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걸어가요. 몇 시간을 장에 내다 팔려고.
내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그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 대야 안에 있는 하루 팔 생선을 다 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요. 횡재한 것 같은 그런 기쁜 얼굴로 가볍게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팔아야 될 걸 아침에 새벽에 다 팔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쁜가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에서 행상하시며 고생하시던 우리 할머니의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랑 한 상에 둘러앉아 맛있게 식사하는 잔칫날입니다. 과수원집 할아버지는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는데 일본에서 고생하시던 시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근로자의 아픔이 내 마음에 남아있고요. 할머니가 행상하시면서 수고하시던 그 아련함이 아직도 내 내리에 깊숙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의 나라에서 근로자로 사셨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같은 근로자를 돌보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손녀인 제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온 우리 동포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가려고 전철역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우리 동포 근로자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단칸방으로 돌아가는 그 외로움이 어깨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그 수고가 너무 힘들어 맥이 빠져 힘이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근로자를 보고 있자니 왠지 가슴이 찡해집니다. 콧등이 찡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동포 근로자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사역하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우리 가문을 이끌어 오셨고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 같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요 미리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를 조선에서 만주로, 만주에서 한국으로, 조선에서 러시아로, 쿠바로, 유럽으로, 미주로, 세계 각지로 우리를 흩으실까요?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영토를 지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시대와 민족과 사는 거주하는 지역까지 계획하시고 지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를 세계 각지로 흩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자막이 보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이렇게 흩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열게 된 개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예수 믿는 기독교 교인인 국회의원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며 국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한 핏줄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로 흩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함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며 나라의 시대와 영토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태어난 시대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사는 거주하는 지역까지 결정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선족과 한족이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우리와 우리가 사는 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이 선교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지만 그 우연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 되심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함을 통하여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